아, 2차 비밀번호 가리라고요. 뭔지 아세요? 봐도? 봐도? 이거 봐도 뭔지 아나요? 제 비밀번호 뭔지? 못 갔습니다. 85기 류알 스타일. 맞지? 85기. 이번에 기대치. 동그리 안경 하나 보고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확률을 더 보여드리자면은 메이플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수레벨 나올 확률이 한 15% 정도 되고요. 동그리 안경 같은 경우는 1.5%. 동그리 안경 얼마야 지금? 동그리 안경. 아, 13개면 18개면은 90억이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고속으로 갑니다. 갑니다. 첫 출발 스라벨 나오고요. 나쁘지 않게 가는 것 같은데? 아, 동그리 안경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 뽑았고요. 아, 두 번째 동그리 안경 나왔고요. 1라운드. 1라운드 2 동그리. 8, 90, 11, 11, 6, 4, 20, 11, 6. 아, 잘 모르겠습니다. 스럽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라운드 상타치 좋구요. 2라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라벨 3개, 4개. 아, 자리 없다. 어떡하냐? 아, 이거 캐시샵에 넣으면 되는 거, 넣으면 되는 거나? 이거 바보 아니야? 그러네요. 반지를 캐시샵에 넣으면 되네? 아주 단순한 생각 안 했고요. 됐고요. 3라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아, 안 좋은데. 굉장히 안 좋은데. 개망한 것 같다. 아니, 왜 동그리 안경 안 나오나요? 아, 스라벨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동그리에 소식이 없네. 아, 드디어 나왔네. 아, 드디어 소식 한번 접했군요. 아, 아쉽고요. 이게 뭔데? 망토가 많이 나오네? 아, 반지 그냥 버렸으면 좋겠는데. 버리는 것도 안 돼. 아, 캐시창이요. 제가 넥슨에 문의해가지고 다 삭제시켜달라 그랬습니다. 원래 그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 뭐더라, 그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캐시 한 개 있어가지고 무한으로 안 가집니다. 그 고양이 상인대로 좀 제 캐릭터 전체에서 좀 다 버려달라고 그랬습니다. 했더니 해줬습니다. 그냥 다 삭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이지. 만족이죠. 4동굴 좋았고요. 스라벨도 스라벨이 좀 적게 나왔네, 오히려. 그죠? 느낌이. 스라벨이 좀 적게 나온 것 같아. 아, 이거 집어넣는 게 아주 빡세구만, 빡세. 아, 스라벨도 안 나오는 것 같아. 하나 나왔고요. 스라벨 나왔고요. 동그리 2연타 나왔고요. 동그리 2연타에 스라벨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고요. 스라벨 나왔고요. 요 정도면 만족이지. 동그리 4개.
요 정도면 맨족이지. 이제 432개 남았는데 갑니다. 첫 출발에 스라벨이 나오고요. 아, 왜 안 까져? 오 마이 갓. 아, 300개 까야 되는데 어떡하냐. 잠시 종료 위기가 나왔는데요. 결국에 꽉 차고 말았구나. 제일 만만한 놈 말부서 반지라고 검색한 다음에 반지 좀 가져가실 거. 반지 풀 세트 드립니다. 여기까지면 몇 개야? 명찰 반지 47. 1채널 룩이 있겠습니다. 아, 이제 거의 다 끝난 건가, 이제? 아, 요 정도면은 다시 깔 수 있겠지? 다 안 까지겠지? 갑니다. 아, 시작! 동그리 안경 나왔구요. 좋습니다. 다음 라운드에 막힐라나. 막힐 때 된 것 같은데. 아, 소소? 어, 나쁘지 않게 나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소하네, 소소해. 마지막 라운드인가? 아, 막히겠지. 아, 다 깔끔하게 까고 다 페이백 하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네. 자, 2연 스라벨 나왔구요. 스라벨 또 나왔구요. 또 막혔구요. 아, 자리 없는데 페이백 해야겠다. 스카우터를 가라. 1, 2, 3, 4, 5, 6. 7, 6에 42, 45개네. 아, 네이버 계정이라 빌보는 다 쳐야 돼가지고. 200개 깔려면 200짜리를 비워야 되는데, 아, 뭐가 나요? 또 뭐가 나요? 아, 캐시템 그냥 팔아야 되려나 보다, 씨. 더 못 갖고 있겠는데. 좀 얼마 안 할 만한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게 좋아 보이네. 어깨의 자유가 뭐야? 아, 딱 봐도 얼마 안 할 것 같은 게 가로. 아, 메포 쌓여간다, 쌓여가. 그 다음에 무릎의 자유. 가로. 여기까지만 하고 갑시다. 아, 나도 비번 한 번만 치고 페이백 하고 싶다. 아님 시프트 기능 하나만 넣어주면 아주 편안하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개만 좀 남겨보면 40개. 됐구요. 이제 마무리로 가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200개 남았는데요. 다 됐다. 아, 다 집어넣고요.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여정이 끝났네. 다 됐나? 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포 493680원이고요. 454억 18억. 비슷한 거 아니야? 한번 봅시다. 비슷한 거 같은데? 롤값 판다고 치면은 거진 106억 되겠겠네? 그죠? 106억 거니까. 그러면은 얼추 560억 정도. 아니, 510억을 썼는데 돈을 벌었어요. 아직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허, 거기에다가 18개 행방불명 되지 않았습니까? 18개 행방불명 되고. 아, 이거 오래간만에 돈 좀 벌었구만. 이거 나중에 또 비싸지면 어떡하나. 야, 좋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스라벨 가서 이득을 본 경우가 또 오래간만에 나왔는데요. 역시 이벤트를 한다는 것이 크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좋았습니다.